엄마는 죄인. 일요일 오후 비몽사몽간에 책과 잠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다. 액정을 보니 마음이다. 어, 엄마. 아가, 잘 지냈는가? 몸은 건강하고? 응, 잘 있어. 뭐 떨어진 거 없어? 엄마한테 말해봐. 내일 택배로 보내려는데. 깨 없어. 하얀 참깨. 검은 깨는 저번에 보내준 거 아직 있고. 고춧가루는 보내지 마. 아직 많아. 김치를 안 담그니까 많이 안 필요하네. 이것저것 주문을 받고 나서도 엄마는 성에 차지 않은 듯 계속 물었다. 딴 거 떨어진 거 없고? 된장이랑 고추장은? 아, 없어 없어.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. 응? 엄마 딸 마흔이 넘었거든. 놈들이 들으면 욕한다. 아이고. 탄식 후에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다. 그리고 이내 서름을 애써 삼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 더 못해주는 게 죄다. 엄마의 난데없는 자백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나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. 자식들에게 평생을 바쳐 퍼주고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, 아무리 곱씹어봐도 미련이 남는, 자식을 사랑하는 죄가 너무 큰 엄마. 나는 그렇게 마흔이 넘어서도 영원한 아기가 되어 엄마를 죄인으로 내몰고 있다.